할렐루야, 오산 침례교회 세교 성전을 섬기는 서유미 집사입니다. 지금은 오산 침례교회가 제공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김종훈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당신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 시간도 지구촌 어느 한켠에서는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사고와 질병과 노환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을 터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심은 주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의미 없는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사명 감당의 기회로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할 수 있다면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알고 할 일을 외면하지 말고 찾아서 하는 능력과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내가 입고 있는 혜택은 다 누군가의 섬김으로 인한 것이오니 우리 또한 누군가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도 되게 해주시되 특히 부부간, 부모 자식간, 형제와 이웃과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처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몰라서 실수한 것, 알고도 선택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접붙임 받으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힘되어 주시옵고 모자란 것은 채워주시오며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과거가 나를 붙들 것이지만 미래를 품으면 미래가 나를 이끌 줄 믿습니다. 물질에 집착하면 물질이 나를 붙잡을 테지만 하늘을 구하면 하늘이 나를 이끌 줄 믿사오니 오늘도 미래와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미래와 하늘을 향해 열려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기도였습니다.